자, 이어서 천혜준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를 한 7분에서 8분 정도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학과 천혜준 PBL 파이널 보고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발표한 내용들은 대부분 넘어가고, 특히 다른 점으로는 중간 PBL 보고서 이후로 작성한 부분들은 제목에 초록색으로 표시하여 차이점을 두어서 작성하였습니다. 합성함수란 무엇을 시작으로 연쇄법칙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도함수를 증명하는 과정을 넣은 이유는 이제 세이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만 확인할 경우 이제 좀 수학에 대한 공부가 아닌 이제 세이지를 이용해서 답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증명 과정을 조금씩 정리하여 보고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챕터의 경우 앞서 배웠던 중요 학습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한 내용들을 작성하여 이제 보고서에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억에 남는 Q&A 총네 가지를 선정했고, 두 가지는 중간고사 PBL 보고서에서 발표했으므로 기말고사 때 추가적으로 생겼던 Q&A 두 가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온라인 퀴즈 부분에서 이제 질문 사항들을 작성하여 Q&A에 작성하여 올려라고 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질문 내용들을 선정하여 만들었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관심 있는 기계나 기술에 선정하여 이 기계 기술에 적용된 수학적 지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공유하였는가. 다음으로는 새로운 수학적 지식이 탄생하고 당시의 반응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하였는가.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Q&A 과정이 그 10주차쯤에 그 Q&A에 올라오셔서 10주로 만들어 놨고, 그런 보고서, 추가 보고서 발표 동영상에서 설명할 것이다 라는 질문 총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퀴즈를 내 이전에 내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을 개발해서 같이 저기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퀴즈를 우리가 세 번인가 봤죠? 예. 그 퀴즈가 여러분들의 그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데 리즈너블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학습 활동을 쭉 유지해 가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양과 질로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것들 이 양은 되게 이제 나와 있을 거고 또 보고서도 이미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씩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양과 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양은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게 있는 거고 나중에 발표하는 학생들은 좀더 깔끔하게 그 퀄리티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잘 표현하고 깔끔하게 해서 발표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천혜준 군은 저기 강조를 그 아주 그 부분 눈에 잘 들어오게 아주 강조를 두드러지게 했고 그리고 특징이 이제 워드 파일 한글로 하는 대신 MS 워드 파일로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깔끔하게 목소리가 다른 학생들 그 보고서 제출했던 것보다 해서 목소리가 훨씬 클리어하게 저기 크고 그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잘 됐었어요. 자, 마무리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그 미적분학을 배우고 나서 느낌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습 도중에 교수님께서 이제 미적분학을 왜 배운지라는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저희 주변의 모든 기술이나 학업 대부분에서는 미적분학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적다고 느꼈고, 대부분 미적분학을 사용하는데, 또한 미적분학은 이제 수학의 끝이라 불리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은 기초가 부족해서 이제 진도를 못 따라갈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고,
이번 미적분학 1을 끝내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 다음 이제 여름학기 시작하는 미적분학 2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이제 저는 만족스럽게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적분학 2 여름학기 할 때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과장님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 지가 오래됐고 많이 잊어버렸을 거고 또 그 새로운 내용에 적응 잘 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그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새로 짰고 또 교수 그 내용과 뿐만 아니라 방법과 실습실까지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때까지 계속 시간 여유를 주면서 또 하는데 한 학기 배우면서 지금 시리즈까지 다 마쳤잖아요. 미분, 예. 적분, 미분, 싱글 베리어블 캠퓨스의 미분과 적분 중요한 걸 다 배운 거거든요. 부항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거, 체적을 구하는 거, 마크랭스, 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적분에서도 그 전체 내용들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 방법 자체가 이제 예습을 시작으로 해서 본 학습을 또 강의실에 진행하였고 또 Q&A를 작성하면서 복습을 또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복습을 진행해서 다들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공부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 즉 자기 이름이 들어간 내용들, 자기가 알았다, 몰랐다, 뭐 이해했다, 아니다, 또는 그 질문했던 거, 답을 얻은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보고서를 자기가 읽을 땐 다 이해되죠. 예. 그 발표까지 했으니까 물론 본인이 발표한 내용은 더 잘 알 거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배운 내용,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다는 아니어도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그걸 정리한 자기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은 자기 보고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자기 보고서의 파일 용량도 별로 안 크잖아요. 예. 저거 하나만 있으면 그 싱글 베리얼 캠프에서 배운 문제들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면 대개 저 안에 다 답이 있겠죠. 예. 그렇죠. 코드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요약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풀어놓은 풀이 과정도 있고 하니까 예.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대개 조금씩 변화시켜서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겠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쓴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뭐냐 회사에 있지 않고 가서 이 수학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잘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겠다 싶어. 미적분 다른 반 학생들한테 미적분 가르쳐줘도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반에서 수학을 준비하는 다른 캠퓨러스 반 학생들한테 이게 개념이요. 이렇게 풀이된다고 설명했으면은 짧은 시간에 저기 뭐냐 그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했어요.